내년에는요, 여러분들, 1금융은 타격 없어요, 여러분들. 1금융은 절대 타격 없다. 왜냐? 대출 비중이 50%밖에 안 되잖아. 근데 타격이 어디에 애들이 올까요? 금융주 중에서 어느 쪽 애들이 타격이 올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금융 애들은 대출 해줄 때 50%, 자산의 50%밖에 안 내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이 없겠죠. 누가 올까? 금융회사들 중에서 타격이 내년에 온다, 안 온다? 아, 내년에 와. 여러분들 IMF 겪어봤잖아. 부동산 시장이 몰락하면 금융회사들도 다 무너지잖아. 좋은 은행이고 옛날에 외환은행 다 깨졌잖아. IMF 때. 그래서 생각했어. 여러분들 나이 어린 사람은 몰라도 39살 정도 나이 먹으면 알아. IMF를 겪어본 사람은. 그러면은 금융회사를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는 과정에서 어디를 안 좋게 봐야 될까? 대출을 높게 평가를 잡아준 애들이 안 좋겠죠. 그죠? 담보대출을 70% 80% 비율로 잡아주는 애들이 어디요? 2금융, 3금융 아니요? 저축은행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격이 올 수 있는 애들이 누구요? PF, 증권사. 증권사들이 PF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미분양이 또 튀어나와. 튀어나오면은 증권사들 그거로 인한 충격이 있다 없다? 이제 증권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에요. 대출회사예요, 증권사는. 어떤 대출? 신용대출, 주식을 담보하는 대출을 하고 PF 대출, 담보대출 이거란 말이에요. 내년 내후년에 바람이 붑니다. 어떤 금융에도 바람이 붑니다. 금고들 조심들 하셔야 돼요. 특히 제3금고. 대내 호황을 맞는 데가 있어, 금융회사 중에서. 금융회사 중에서 호황을 만든 데는 어디요? 신용대출 해주는 애들. 이자율 높은 법정 이자 최대한으로 받는 애들 있죠? 신용대출 해주는 애들 있잖아. 200만원, 500만원. 머시앤 캐시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얘네들은 돈 벌어. 깎고. 하지만 나머지, 1금융 외에 나머지들은 힘들어진다, 안 힘들어진다?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머리다 도. 부동산이 몰락을 하면은 금융경제는 무너진다.